축하드리기도 하고 뭐 광합성 작용이죠. 네, 광합성 작용이죠. 네, 광합성도 좀 하고 그러려고 왔습니다. 자, 이제 햇빛이 너무 세가지고 아 어제 동현이 못 봐서 아쉬우셨죠? 저도 너무 아쉬웠어요. 와 여러분 지금 기차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기차 안녕. 아 그렇구나. 여기 역도 경기장을 찾아가야 되겠네. 박동현이다! 동현아, 여기 오늘 지금 내가 왔는데, 아니, 첫 곡부터 지금 약간 뉴메탈, 약간 메탈 쪽인데, 아우, 사운드가 괜찮은데? 나 지금 오자마자 약간 필 받음. 우리 흑힐 하드코어 콘서트를 한번 해야 되는데, 그치? 와, 여러분, 여기서, 잠실 그 롯데월드 아시죠? 롯데타워 그게 보이거든요. 지금 제 시야에서 보실 수 있는 지금 그 롯데타워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여러분 보이세요? 지금 완전 태양이 하는 지금 날씨 오늘 뒤지고 죽이거든요. 오늘 날씨가 참 진짜 좋은데 지금 태양이 하늘에 떠 있고. 지금 그 아래 지금 이게 지금 제 손가락에 가리키는 게 롯데타워인데 지금 완전 오솔레미오예요. 오솔레미오 롯데타워미오. 와 기가 막힌데 오늘 하늘 좀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침대에 누워서 인스타 라이브만 보시지 마시고 우리 흑소와의 이 금요일 불금의 데이트 어떠십니까? 너무 아무 말이나 막 던진다고요? 이게 다 흉스 탓입니다. 이게 다 흉스프레서 탓이에요. 초신성이 뭐야? 병원이에요? 파비안님 어디 아프세요? 우리 시즌 오브 블레싱님 낮술 하셨나요? 아니요 저 술 잘 안 마셔요. 저는 하지만 하루하루가 증발하지 못한 알코올 같은 그런 하루하루죠. 하지만 여러분의 입술이 있기 때문에 그 알코올이 여러분의 입술 속으로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증발이 돼서 저의 하루하루가 오솔레미오의 솔레가 태양이거든요. 태양이 떠서 저의 하루를 밝혀주고 있는 그런 거죠. 네. 아 도착하셨구나. 자, 오케이. 아, 예, 저 파워 넘치나요? 저 사실 그만큼 파워가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아, 발끝은 안 보이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블랙 컨셉이신가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오늘 저는 슬리퍼를 신고 왔습니다, 여러분. 플립플랍이라고도 하죠. 플립플랍. 이게 플립플랍 이렇게 소리가 나거든요, 바닥에서. 바닥 입장에서 봤을 때, 바닥에 귀가 있다면, 이게 플립플랍 하듯이 그렇게 들릴 겁니다. 어? 왠지 저의 파트너 우리 아이비 뮤지컬 배우님께서 지금 도착을 하셨는데 인사 한번 잠깐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잠깐 인스타 라이브를 켰는데 인스타 라이브 안녕하세요. 내일 동신 씨 보러 꼭 오세요 여러분. 내일 아이비 배우님 보러 꼭 오세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마침 마주쳤는데요. 여러분, 오늘 날씨가 기가 막혀요. 날씨가. 여러분, 날씨가 이동신 씨보다 더 좋고요. 아주 낡고 그대로의 날씨입니다, 여러분. 와, 진짜 오늘 근데 이 태양이, 태양하니까 또 이 노래를 안 부를 수가 없네. 너의 눈, 코. 못하겠다. 힘들다. 아. 와, 지금. 와, 여러분. 군용기가 하늘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보이시나요? 와. 쳐들어와라, 북한. 우리에게 군용기가 있다. 이야, 기가 막히네. 자, 여러분, 저의 패션을 못 보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저의 패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오호! 아니, 나는 오늘 너무 일찍 와서 어디 갈 데가 없네. 커피숍이나 갈까요? 아, 여기 터보 콘서트 하는구나. 9월, 터보 콘서트 내일 있네. 내일 공연이 너무 많아요. 우와. 내일 터보 콘서트도 하고요. 그 바로 앞에서 뮤지컬 페스티벌도 하고요. 또 어디서 내일 서태지 콘서트도 하잖아요. 아, 나 사실 서태지 콘서트 되게 서태지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가고 싶었는데, 그리고 또 우리 흉수와 듀엣도가 나란히 둘둘씩 출연하는 롯데 콘서트홀의 공연도, 아, 내일 9월 2일 또 시작이고. 와, 근데 내일 공연이 너무 많네? 그럼 진짜 이 인구는 어떻게 분배가 되어서 어떻게 움직일지 참 진짜 궁금합니다, 많이. 네, 여러분. 제가 출연하는 공연에 꼭 오라고 그렇게 홍보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5천만 국민 여러분, 물론 그 중에 169분만 이곳에 있겠지만, 여러분의 여가 생활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터보 콘서트 가실 겁니까? 스타 뮤지컬, 스타라이트 뮤지컬 페스티벌에 오실 겁니까? 우리 흉스프레소와 듀엣도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기부 콘서트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서태지 콘서트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또 지방 각지에서 또 같은 시각에 공연을 하고 계실 수많은 클래식 연주자분들의 공연에 가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흩어져서 가는 건 어떨까요? 아니라고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내일 올림픽공원 88 잔디마당에서 흑소와 미녀 블랙불 앤 아 뷰티 앤 더 블랙불 워칭 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잠깐 불러드릴까요? Just a little change. 아주 약간의 변화만 필요할 뿐입니다. Small to say the least. 아주 약간 조금만. 노래가 굉장히 좋은데요. 아, 여러분, 내일은 아기콘, 모레는 동신님 콘서트라고 실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일요일날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내일만 출연하는 아주 단 하루만 여러분께 저의 얼굴과 음성을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지금 여기가 햇빛이 너무 심해가지고 얼굴이 좀 보기 안쓰럽네요. 아, 공연이 너무 겹치죠? 공연이 너무 겹쳐요, 정말.
이 9월 달이 굉장히 이렇게 올 가을의 시작이니까. 이제 슬슬 저도 목을 풀고 그렇게 해야죠. 자, 여러분, 제가 너무 또 혼자서 너무 많은 말을 여러분께 중계하고 있네요. 아, 저 지금 거기 있어요. 라이브 보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누구시지? 제가 누가 보면 굉장히 정말 어떤 정신병자가 막 핸드폰 들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을 것 같을 것 같긴 한데 부끄럽네요. 이제 자중을 하고 저의 본분을 지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청 감사드리고요. 좋은 노래, 좋은